인사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좀 제목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목에 제가 한자를 쓴 거는 15년 동안 처음인 것 같아요. 저걸 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좀 이따 뭐 실은 올해는 이신칭이란 말을 제가 몇 번 썼어요. 설명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의 좀 중요한 맥락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얘기할 거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지만 지난주에는 일을 하는 사람 있고, 요거 좀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뭐, 똑,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뭐냐는 거를 오늘 길게 가진 않을 건데요. 그래도 좀 얘기 생각을 해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르가조마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뜻이래요. 노력하다. 근데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의무나 직업으로서 책임을 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며 일하는 거. 그게, 에르가조마이라는 뜻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함축적으로는, 노력한 게 효과까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끔 나 노력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노력하면 효과가 나거든요. 거기까지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종사하다. 좀 더 좀 의역을 하자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교회 다닐 때.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인데 일단 그 사람의 특징만 딱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경건하지 않다는 이 뭐 아스베스라는 단어 자체가 경외하지 않은 불경건한 사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헬라어로 요 아가 붙으면 그러니까 부정의 뜻이 돼요. 뭐 언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세보마이라는 뜻이 숭배하다, 헌신하다, 믿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다 언에서 이제 반대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헌신하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열심히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열심히 하지도 않고 혹시 믿을만 하지도 못한데 그래도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대요. 어쨌건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만 보면 실은 요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은 뭘 묻고 싶냐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믿을만하지 못하고 아니면 좀 자기 일도 잘 못하는 사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믿음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께는 어떤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어떤 공동체든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부터 아니면 이제 어른까지 이게 이제 그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 유지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뭐라 그럴까요? 100점 만점의 사람만 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니까 키워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한월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모범적인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한월교회 그래 신앙인은 이런 거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일까요? 일을 열심히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일까요? 이게 성도부터 이제 장로까지 감리교도 약간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원래 감리교엔 이게 없어요. 원래 감리교는 근데 원래라는 말 자체도 뭐 이런 말 자체가 좀 같이 그런 말이긴 한데 원래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감리교 자체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좀 중심이 되잖아요. 많다 보니까 좀 따라간 거죠. 그래서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돼서 성도는 일단은 입교인 이제 20세, 만 10세 넘어서 세례받은 사람들 2년 지나면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만 30세죠. 장로님 시험 볼 때 몇 세였나요? 권사가 만 30세 맞죠? 35세인가요? 시험 봤죠 이번에. 몇 세죠? 권사님이? 35가 맞나요? 아 35. 35세가 되면 권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부터 만 5년이 지나면 만 40세가 되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갈수록 의무가 되게 많아져요.
이게 시험 볼 때 고시험 맨날 보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어디부터 나오냐? 권사부터는 가급적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제한 사항이 들어가요. 그렇게 보면 아 그러면 점점 성도가 직분을 가지면 갈수록 의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꼭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바울은 이 둘 중에 누가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봤나요? 이 사람이라고 봤어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그런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좀 불편함이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냐? 여러분 이 생각을 오늘 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은혜 받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을 때 내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또 성경에서 악한 사람 쪽 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요 여기 앉아계신 분 다 내가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입장이냐면 아니 신앙인들은 모범적인 신앙인 되어야지. 모범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괜찮죠? 괜찮죠? 이게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실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배나 봉사나 헌금 그런 것 그리고 뭐 어떤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은혜가 더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신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렇게 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얘들아 공부는 크게 공부도 중요하고 실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그리고 실은 너희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더 사는 게 중요해. 이게 틀렸다고 말하진 않지만 학교에서는 그게 다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성적 안 좋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데 그냥 좋은 학생으로만 키우면 된다. 대학 안 보내도 괜찮다. 손 들어주세요. 고등학생이 되면 안 되지. 너도 네가 네가 어른이 되면 바뀐다니까. 근데 하여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어른분들 참석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떤 이제 대안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 왔대. 막 얘기하면서 아 저희는 수능보다는 정말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합니다. 막 자랑을 하시대요. 그 대안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물었대요. 아, 그럼 고3은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평상시 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3월부터 11월까지 수능 시간에 맞춰서 계속 거의 매일 시험을 보듯이 공부를 시킨다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좋은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실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안 빠지고 성적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 그러면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모두야 청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십일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교회로서 정말 좋아요. 십일조 다 내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린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세요. 바울은 위험한 사람인가 그러면. 그 묻는 거야. 도대체 바울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조금 더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울은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바울은 아무리 해도 자기 생각을 거둘 생각이 없는 것 같으시죠? 그죠? 율법을 의지하다 보면 심지어 믿음도 약속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좋아하는 것도 나왔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냐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길까요?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고? 아니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심지어 이 생각은 화도 나야 돼요. 율법이 없는 곳엔 법법이 없어? 야 그러면 법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규칙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거 필요한 거잖아.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이 없는 곳엔 법도 없다? 제가 2002년에 제가 생애 최초로 처음으로 외국을 간 게 러시아였어요. 2002년에 러시아를 이제 8월에 갔었는데 어디로 갔냐면 생페테르부르크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그 러시아어로 생페테르부르크가 맞대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들은 거니까. 왜냐면 영어로 보면 뭐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그 나라 발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은 그러니까 베드로죠, 그죠? 성 베드로예요. 성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생페테르부르크가 어떤 곳이냐면 거기 이제 러시아인 고려인들 한글 학교가 있어서 또 한인 교회가 있어서 고려인 교회가 있어서 제가 장구도 가르치고 예배도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한 열흘 며칠을 갔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생페테르부르크가요 러시아의 두 번째 도시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데가 모스크바 다음이 여기고. 그래서 예전에 그 레닌그라드란 이름을 아시면, 소련일 때 레닌그라드였던 곳이고요. 에메르타즈라 그래서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예요. 뭐 있냐면 그 아기 천사가 오줌 넣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있죠. 하얀색 조각상. 그게 에메르타즈에 있어요. 에메르타즈에 있고, 워낙 이 짜르가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것들을 사들여서 뭐 최고라 그래요. 저도 뭐 잠깐밖에 못 봤지만 되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리고 거기 뭐 여름 궁전, 뭐 가을 겨울 궁전이라 그래서 그 황제들이 있다. 왜냐면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의 베니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런 그 유럽의 역사를 다 간직한 도시가 이 페테르부르크예요. 근데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다 보니까 길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엄청 넓어요. 근데 뭐에 놀랐냐면 만 한 10차선 정도 되는 도로에 차선이 없어요. 심지어는 중앙선도 없어요. 10차선 넘는데. 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옆에 이제 그 유학생이 운전하는 거 이렇게 차를 탔는데, 너무 무서워요. 막 서로 빵빵 거리면서 막, 거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의 저쪽으로 한참 간 것처럼 막 이러면서 가요, 차들이. 고개 하듯이. 그래서 그때 그 고려인 유학생 얘기, 아, 한국인 유학생이었죠. 그걸로 갔더니 얘기했는 게, 적절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여러분 거기는 중앙선 침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중앙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한 열흘 정도 시골에 가서 장구를 가르치고 나오니까 중앙선이 생겼어요. 그 왜냐 물어봤더니 그때가 뭐 페테르부르크가 시작한 지 뭐 300주년 뭐 이렇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유럽인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중앙선 이제 그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 그리고 있는 걸 보다 왔어요. 지금 아마 다 그려졌을 거예요. 여러분 중앙선이 없으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범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학생들 되게 이상하지 미안해요. 비행기 못 타본 사람들도 좀 있죠. 근데 여러분 뭐 이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분? 담배를 펴도 된다는 거야? 여기 혹시 담배를 펴도 되는데 비행기를 타보신 분? 몇 년도인지, 작년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그때도 담배 폈어요? 와, 저 87년에 저기 갈 때는 아니었, 제주도 갈 때는 안 폈는데, 그래도 해외는 그랬나봐요. 해외 항공. 아니, 진짜 생각해보세요.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열면 큰일 나요. 담배 냄새, 창문 좀 열자면 큰일 나요. 저 어떤 경험이 있냐면, KTX에서 누가 화장실에 담배 핀 거예요. KTX도 창문이 없어요. 와, 그 한 시간 반 내내 냄새가 나갖고 정말 막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금연을 안 해도 됐던 때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뭐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를 피고요. 학교에서도, 이건 여쭤볼게요. 궁금했는데, 예전에 담배 어디서 피는지 궁금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어디서 담배 피는지, 하여간 기억나는 건, 거의 매시간, 전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요즘 앞자리에 앉는 이유랑 좀 달라요. 그땐 키순으로 앉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맨 앞자리였는데 그 담배 냄새가 매시간 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그죠? 이건 기억이 있어요. 그냥 담배를 피셨어요. 식당에서도. 심지어는 안방에서도. 요즘에 안방에서 담배 피면 강 큰 남자죠. 진짜. 요즘에 화장실에서 담배 펴도 바로 위아래 집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랬던 때가 있어서 왜요? 금연이 불법이 아니었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서울 같은 때는요, 담배 길거리에서 피면은 걸려요. 그래서 벌금 문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을 다닐 때 기억에 그러니까 다들 그 담배 필 수 있는 데 모여가고 앉아갖고 쭉 담배를 핀대요. 뭐 요즘 그 모습 간지가 못 봐서. 좀 그렇죠. 국가가 그 세금 받으면서 팔면서 그렇게 하는 게. 하여간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벌할 규정, 그러니까 가끔 요즘 뉴스에도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처벌할 법규가 없다. 잘못된 건데. 그래서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는 와, 욱하잖아요. 그럼 법을 빨리 만들어야지. 막 이런 생각. 예.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는 건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범법이 없으면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어서 그게 잘못인 걸 몰랐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죠? 여러분 무법천지가 되면 좋은 거예요? 법 다 없애고 그냥 마음껏 우리나라 중앙선 다 없애고 차들이 막 넘어다니면 좋은 세계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폭력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아마 우리나라 시계를 한 10년만 돌려도요 난리가 날걸요. 실은 2000년대 중반만 해도요 부모가 자녀 때려서 그 신고하면 옆집에서 신고하면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혼나고 막 이랬어요. 기억하시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공식적으로 뭐 애들을 때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설교를 했었었어요. 왜 잠원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 뭐라고 말한 상관없이 자녀 때려서 신고하면 잡혀가요. 누가? 때린 사람이요. 이젠 법으로 맞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법은 좋은 법이에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정말로 자녀를 때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실은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자녀를 때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전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두려워요. 심지어는 목사님 자녀도 맞았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으니까, 아빠가 때려서 멍이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교적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90년대에 뭐 공자를 버려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나왔었지만 유교적인 게 꼭 나빠요. 상강오륜을 비롯한 그런 효도나 그런 것에 대한 법칙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이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맞죠? 맞죠? 예, 그럼 오케이. 율법이 없는 것에 범법도 없다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게 꼭 좋은 거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앞에 있는 얘기는 뭘까요?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이건 뭘까? 근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뭐 설교하는 거 말고는 이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제일 많이 가르치고 다니거든요. 근데 마음을 나누는데 비폭력 대화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익히고 알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자꾸 화가 나요. 웃기죠? 비폭력 대화를 배웠는데 제가 자꾸 화가 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좀 무슨 말만 해도 저건 폭력적인 대화인데 왜 저런 말을 쓰지? 심지어는 막 예능을 보다가도 화가 나요. 예능을 보는데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거의 이제 그 기준으로는 거의 다 폭력적인 대화거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폭력적인 대화를 써? 심지어는 어떤 때도 그러냐면 저희 이제 가족끼리 이제 주로 이제 지안이가 대화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차 목사가 고지식해 지안이는. 근데 지안이가 안 믿기시겠지만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그 장난감이 처음에 그려진 그림 있잖아요. 그 원칙대로 해야 돼요.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그 냉장고에 살 때 들어있던 것만 넣지 딴 걸로 뭐 큰일 나요. 하여간 원위치를 해야 돼요, 얘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차목사님이 지안이 고지식해. 근데 갑자기 욱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폭력적인 말을 쓰지?
아니 꼭 그렇게도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을 어떻게 바꿔요? 지안인 FM이야로 말을 좀 바꾸는 뭐 그게 그거지 뭐 고지식하다는 건 FM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꾸 그런 게 화가 나요. 일에 뭐뭐 해야만 해라는 말만 해도 자꾸 화가 나요. 그러면 안 되냐? 오히려 그러면 아이들은 반감을 사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가끔 이런 생각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지안이 참 좋은 아빠를 뒀구나. 아니요. 아빠 가래요. 이 아 가가 뭐냐면 아직 지안이가 저는 아라고 부르거든요. 오늘도 아 가라 그래서 혼자 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안이는 엄마 찾아요. 아프니까 더 엄마만 찾아요. 아빠 가래요. 필요 없대. 쓸데 없대요. 여러분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자꾸 이래야만 해. 아니 비폭력 때 좋은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우 가족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배웠는데 화가 나더라니까요. 뭐뭐 해야만 하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 왜 안 왔어? 그러면 몇 주 만에 온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그죠? 우리 같이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봉사 안 해? 그럼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요 다 아이들 우리 청소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청소년부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청소년부끼리 이럴 수 있어. 하다가 쟨 왜 안 해? 청소년부 뭐 해야 되지 않아? 이거 마음의 부담 줄 수 있다니까요. 딴 것도 마찬가지. 교사님 애들이 언제 제로 하냐까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은 뭐 편애를 하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저한테는 못해주고 막 이래요. 예, 아이, 교사가 편애를 안 하면 좋겠지만 제가 맨날 그래요. 야, 공부 잘하는 열심히 숙제해온 애 있고 숙제 안 해온 애인데 누가 더 이쁘겠냐? 얘요. 너 같은 누구한테 더 잘해주겠냐? 얘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 그럼 왜 부모는 선생님 언제 화날까요? 숙제 안 해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도 학생은 공부하고 숙제해야 돼 그러고 생각하고 나면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건 잘못된 거 저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는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OX예요.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좋은 학생이든 나쁜 학생이든 좋은 교사든 나쁜 교사든 OX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의 틀 속에 정상, 비정상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예를 들어 남자는 머리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저희 어릴 때 짧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머리 기르면 혼났어요. 실은 저희 첫째 조카, 둘째 조카인 남자가 그 지석이가 머리 한 여기까지 기른 적이 있거든요. 막 저도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그냥 길다는 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길면 혼났지만 단발이어야 돼. 하지만 남자친구 이렇게 자르면 또 혼났어요. 실은 우리 한우 가족 중에도 한 그 성도님이 저한테 초반이에요. 2004년에 자기 딸이 머리를 너무 짧게 잘랐다고 울면서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딸 어떡하냐고. 아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때는 머리 짧게 자르면 그거는 반항하는 거였거든요. 여자가 어때야만 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양말도 뭐 갑자기 색깔 너무 요란한 것이 혼나기도 했고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자는요 실내에서 써야 돼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자를 쓰고 뭐 혼났어요. 벗으라는 얘기 아니야. 예전에는 혼났어요. 모자 쓰고 오면 한 교수님이 다행이에요. 나 한 명도 안 쓰고 있으니까 어떡하나 그랬는데 잘 썼어요. 얘가 돼서 좋아요. 아니 모자 써도 돼요. 요즘에는 모자는 게다가 디자인이고 뭐 그저 패션이잖아요. 게다가 모자를 쓴 이유 또 다른 패션이어도 있고 또 하나는 벗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어떤 교수님이 이제 고려대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노 교수님이 뭐 화를 내면서 교수실로 들어오시더래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모자를 벗으라 그랬대요. 근데 학생이 물었대요. 수업 시간 어떻게 모자에서 모자 벗어 그랬더니 학생이 물었대요. 왜 수업 시간에 모자를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실내에서는 그러고 막 화를 내는데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화가 나서 막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모자 써도 안 돼요? 모자 쓰면 큰일 나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 좀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한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솔직히 우리도 꼭 그런가 생각하는데 2000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받아들였겠어요, 이거를. 그게 말이 돼? 좀 더 복음으로 가볼까요? 준비 시작.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 믿음과 율법과 그것을 비교하면서 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믿음, 바울이 말한 믿음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믿는다는 건 뭘까? 실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유대 사람들 아마 이랬던 것 같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가득한 것이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근데 실은 여기에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럼 진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바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얼마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해보면, 아브라함이요, 잘 살던 곳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떠나라는 명령을 들은 게 몇 세였을까요? 75세였어요. 여러분, 75세쯤 되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잘 위안받고 하다가 떠나고 싶겠죠. 근데 75세에 내가 명령한 동으로 가라 그랬을 때 75세 아브라함이 떠나요. 대단한 거죠.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그 약속대로 몇 세 아들을 얻죠? 100세 얻어서 100세. 심지어 아브라함이 제일 유명한 거 112세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 12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죽이러 가요. 죽이러. 그 마음이 어땠을지 뭐 여기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실은 되게 그 창세기를 보면 되게 짠해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갈 때 한마디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냥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야 역시 그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나중에 생겼으니까 와 그런 아들이 대단해. 근데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어때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맞죠? 훌륭하게 우리 아브라함을 따라 살면 되겠죠? 근데 조금 이상한 아니 아브라함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까 21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거라고 그는 확신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 아브라함 이렇게만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이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의심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식 줄 거라는 거.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했대니까요. 아들은커녕 나 지금 이 종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이 엘리에셀이나 나 축복 달라고 그러는 게 아브라함이고요. 심지어는 86세 드디어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집트 여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첫째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 내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 맞아요? 심지어는 이거는 아주 아브라함 얘기 때 실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화낼 얘기 이거잖아요. 뭔지 아시죠? 갑자기 뭐 지금도 너무 궁금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볼 거 몇 개 있거든요.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는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진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모병이었대 떡이 갈라질 때 두 개가 된 건지 아니면 안 보고 보면 두 배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이거예요. 65세의 사라가 얼마나 이뻤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 다음에 75세의 사라가 얼마나 이뻤길래, 실은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 이쁜 아내를 차지하려고 날 죽일까봐 아내한테 우리 누이라 합시다. 누이가 맞긴 해요. 사촌이긴 하거든요. 우리 누이라 합시다. 그러고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그리고 그 그라랑 아비멜렉한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어요. 팔아먹은 게 맞아요. 자기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주셨지만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 정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정말 아브라함 의심하지 않고 갔던 사람이 맞아요? 이거 여쭤볼게요. 우리 자매님들 다 여쭤볼게요. 결혼하지 않으셨든 하지 않으셨든 젊을 때 결혼하지 않았을 생각해봐요. 이런 남편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절대 아니죠. 이런 남편 자기 살라고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고 팔아먹는 남편 별로죠. 그죠? 근데 신기한 건 다시 이런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다시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전 이래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사로 안고 있는 장면 이렇게 예 비유로 드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 옆에서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첫 번째 성경에서 내가 실수한 걸 지워주시든 아니면 성경에서 나를 좀 빼주시든 너무 부끄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이런 얘기 왜냐면 성경은 절대 성경 인물들이 잘못한 걸 속이지 않고 그냥 다 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게 길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얘기가 다윗도 마찬가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장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던 바울의 행위 아브라함 행위를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걸 아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 맞아요. 아브라함이 흔들렸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흔들리고 잘못도 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흔들려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성장의 과정으로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실은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상처 있어요. 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집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 잊을 수가 없대요. 평생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돈을 벌어서 밥을 해주시던 엄마 아빠가 한 번 말을 잘못하고 한 번 눈빛을 째려본 것 때문에 아이는 난 절대 그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나 그 상황이 아팠길래 제가 저렇게 말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그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이야, 아빠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예, 우리에게 정말 큰 상처였을 거예요. 치유해 줘야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우리는 그렇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한 번만 잘못해 딱 관계 끊잖아요. 한 번만 잘못해 넌 아니라고 해버리잖아요. 엄마가 한 거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해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기억하실까?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쓰러지다가 다윗이 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나서 불렀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보면 purify my heart예요. 내 가운데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 머릿속에서 나가 떠나야 돼.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막 이러다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제가 붙들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는 아브라함 그런 게 믿음의 조상이 맞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그런 상황에서 실수도 했지만 네가 나를 통해 그렇게 믿음으로 왔잖아 떠나며 왔잖아 나를 향해 왔잖아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바칠 때까지 그렇게 나를 믿었잖아 그걸 기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아. 어떤 상황이어도 난 널 포기할 수가 없어.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아니까. 조금 이따 저희가 이 찬양 부를 거거든요. 내 모습이대로.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습 진짜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할 만해요? 아닌 내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바울은 위험하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자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 신칭이라고 할 때 justification by faith예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단지 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 문장을 읽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냐면 첫 번째 믿음은 지난주에 말한 이 믿음이 맞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나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믿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아브라함 처음이라고 말해도 돼요. 저희가 그냥 예전처럼 아브라함처럼 너 자식 바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실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택하며 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실수성이고 하나님께 멀어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갔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널 믿고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고 너를 믿고 계신 거예요. 뭘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온 교회 다 같이 교회 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한옥교회는 그리고 아니어도 여러분 자녀를 다 학교에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학교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꼭 온양 한올 기독교 학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교사가 된다면 이걸 믿어야 돼요.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학교가 될 수 있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거야. 우리 직장이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나중에 저는 이런 걸 꿈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쯤 전에 루터 얘기하면서 루터교가 중심이 된 덴마크나 그런 나라들이 핀란드나 그런 나라들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복지국가가 됐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그 중심이라고.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 총리 아버지도 루터교 목사님이세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많은 나라들이 뭐라 그래도 메르켈 총리가 우리는 저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독일이 그 앞장서거든요. 그 이유가 그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 이야기가 이 대한민국에서도 있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잠깐 잊혀졌어요. 60, 70년대만 해도 교회가 이 세상을 도왔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지금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걸 다시 되찾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이게 절대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넌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옆을 바라보세요. 여기 지금 세상을 바꿀 사람이 몇십 명이 앉아있어요.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 직장들을, 학교를, 이 대한민국을 바꾸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요 일을 하려고 오지 않아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믿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믿다는 하나님의 믿음. 그 두 가지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에서 두 가지 딱 마음이 있어요. 부끄러워요. 아브라함 엄청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천국에서 사람들이 꼭, 왜요? 성경 통독하면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 무조건 읽어요. 읽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아브라함 이 사람 왜 이래? 읽거든요.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감사한 거예요. 맞아. 그렇게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이 쓰셨고, 사랑하셨고, 함께 해주셨어.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실은 요즘에 잘 쓰고 계시죠? 쓰는 큐티. 여러분 이게 쓰는 큐티가 전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쓰시고 전후로 좀 읽어보세요. 전후로. 와 요즘 그래서 요즘 새벽이나 아침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서. 와, 이게 로마서를 말씀 기도회 때 읽고 또 여기 말씀 준비하고 쓰니까 더 좋아요. 근데 이 부분, 이제 5장 부분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로 갈게요. 두 가지 믿음 가집시다.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흠없다고 여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이 믿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찬양 준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복받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좀 사랑 고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경택 서지방 가서 교사대학을 하는데 제가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요. 저 예배 시간에 몇 번 여쭙죠? 근데 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많은 이제 교사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뭐 일반 학교 가서야 뭐 소중한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안타깝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긴 다 교사 그러니까 교회 교사들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교사들이 일주일 동안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표정으로 말하시면 더 많으신 거예요. 전 뭐가 안타까웠냐면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침에 성경을 쓸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성경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여러분 교회 나와요 예배 나온다고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예배고 찬양이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다 보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마음속에 우리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그 믿음으로 살게요.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네가 할 수 있겠냐? 너 정말 꿈 같은 얘기 하지 마. 결혼이라는 거 어차피 의의로 사는 거지. 정말 사랑하면 살 수 있겠어?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날 이룰 수 있다고 믿어서 이곳에 보내셨어. 학생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꿈꾸는 거예요. 꿈꾸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듬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느 쪽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내 옆사람 이 모습이대로 이 사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저 무엇할까요? 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되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 모습이대로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즐거워하시나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합시다. 저희 자꾸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회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야 나 너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나 너 이렇게나 좋아하고 품어주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나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러한 저를 믿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학교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혹시 그 기도하실 때 정말 이게 다 될까 싶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율법으로 가는 자 아니라 내가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왜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진노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부끄러워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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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가 가득하여 살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저기 사랑하는 거 맞아?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실은 나를 보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나 왜 이래? 나 왜 이래? 나 왜 이래? 난 이것밖에 못해. 난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널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세상이 만들지 않은 길을 내가 만들어줄게.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믿어. 내가 널 믿는데 너도 너를 좀 믿어봐. 내가 나와 함께하는 너의 삶을 기대해봐.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이 나라를 기대해봐.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어 세상에서 가질 수 없었던 그 꿈을, 그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함을 살겠습니다. 이제 부끄러워하며 하지만 그 부끄러운 나를 사랑해 주신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함께 하나님의 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성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내 계신 그 삶의 터전에서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상황적으로 어렵거나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아시죠? 아브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온전히 봐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도 그렇게 보아주시겠지요? 그리고 품어주시겠지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믿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겠다고 했다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우리가 찬양합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 자, 앞에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